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레이크 머트리얼즈, 에코앤드림, 에코플라스틱,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한화 우션과 휴젤, 인성정보, 드림 시큐리티, 티웨이 항공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엄선해서 가지고 오신 좋은 종목 10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이 지금부터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대표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예,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이수화학에서 분리된 이제 분사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목받았던 거는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닥 주목을 못 받다가 어제 갑자기 올랐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 뭐 기술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기사가 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은 걸로 좀 보이고요. 네.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자회사인 이수 엑사케임 정밀화학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합병의 시너지도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급등한 이후에, 어제는 거의 한 29%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를 간 이후에 오늘 이제 한 4% 이상 조정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온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한 번 더 쉬었다가 한 2, 3일 쉬더라도 한 번 더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기대감에 오늘 한농화성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역시 이 안에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지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10초 정도 남아셨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더 설명을 해주셔도 다음 종목부터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셨고요. 자, 그러면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한화 우션이고요. 한화 우션. 이 한화 우션은 그 LNG 선과 그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그 조선 업체입니다. 근데 최대 주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우조선 해양에서 한화 우션으로 좀 사명이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몇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과 24일 때 옥포 조선소에서 인명피해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수사가 더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하면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이슈가 이슈인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의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그 작년 11월 28일 때 상장을 유상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때 1조 4천억 가량이었는데 주당 그 발행가액이 16,730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구간 아래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명피해와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서 밴드 구간 정하고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삼성중공업 사례를 갖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오션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오버되면 이렇게 제가 땡을 칩니다, 대표님. 자,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제 또 연관성이 좀 있죠. 같이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로
소재로 주목받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뭐 실적이 나올 일이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핵심 소재인 TMA라고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네. 이제 소재를 양산을 성공을 했는데 독자 개발해서 양산 성공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 회사 포함해서 네 개사만 지금 생산이 가능하고 양산이 가능하고요. 그 TMA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LED 뭐 반도체, 촉매, 2차 전지 분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까지 사업 분야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소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향 어제 같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네. 한 1%대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다시 한번 2만 원대 정도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26,050원이었는데 저는 2만 원대까지 복귀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2차 전지가 뭐 좋고 나쁘고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이 더 큰 시장이다. 이렇게 뭔가 숫자가 안 나올 때는 기대가 큰 쪽으로 돈이 더 몰리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2차 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체 쪽은 그래도 계속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휴젤이고요. 휴젤. 이 휴젤은 기존 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 전문 업체이긴 한데 보툴리늄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미용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9일입니다. 동사가 국내 최초 태국의 HA 필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출을 본격적으로 그 론칭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태국 쪽에 보툴리늄 톡신 등을 통해서 시장에 모두 진출한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쪽에 굉장히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와 남미, 유럽 쪽에 기존 해외 시장뿐만이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등 쪽에 에서도 지금 진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전망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휴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품 라인업 확대와 신규 시장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한 17만 원, 18만 원대까지는 좀 더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좀 두고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7월 중순쯤에 이제 전환사채 연장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와줬는데 그 당시 전환가액이 11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거기보다 위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유는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젤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반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에코앤드림이라고 해서 최근에 한번 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네네. 이 종목 보면 기초 화학 기반 소재 핵심 화학 기반 소재 이제 화학 핵심 소재 전문 기업인데 주로 이제 촉매 소재 촉매 시스템 쪽으로 거의 매출이 다 나옵니다. 이게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건데 이 매연 저감 장치 관련된 촉매 시스템을 지자체에 공급하는 게 주요 매출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 전구체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네네. 관련해서 지금 새만금 지구에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청주 공장은 이미 완성이 돼서 청주에서 이미 이제 5천 톤 규모의 공장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 양산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또 다시 급격히 조정받고 다시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구체 관련돼서 지금 2차 전지 전방 산업이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국산화 이슈가 계속 있는 쪽이죠. 네. 결국에는 중국에서 갖고 오는 전구체를 계속 쓰다 보면 미국의 이제 여러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무역 장벽에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지금 모든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에코앤드림이 이걸 좀 빨리 해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총이 4천억대에 있는 회사인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특히 양극재 전구체에 관련된 소재, 삼원계 전구체인데 이쪽으로 회사가 더욱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한동안 이제 주목을 받다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주봉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고 월봉도 보시면 땡!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차트 보여주셨는데 아쉬운데 어쨌든 시간은 다 됐습니다. 에코앤드림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인성정보라는 기업이고요. 인성정보. 예, 인성정보는 지금 계속 2월 달 들어서 조정이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IT 인프라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종속회사로서는 그 헬스케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을지대병원과 협력해서 제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OK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또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좀 부각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결국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전에 이 인성정보가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테마로서 재차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 제한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좀 더 지금 리스크 한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3,100원대 아래대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관망의 자세를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200원대만 좀 잘 버텨준다 하면은 기술적 관점으로 좀 적은 비중으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800원까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목표가 3,8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요즘에 뭐 정부 쪽에서 비대면 진료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주목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예,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에코플라스틱.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죠. 네. 최근 오늘 보면 현대차가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저평가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안 좋았던 피크아웃 우려도 지금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 이제 자동차 메이커 기업들에게 고객사를 계속 확대 중인 에코플라스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에코플라스틱, 환경 친화적인 플라스틱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차 안에 있는 대시보드라든지 그다음에 범퍼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실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 업종 관련돼서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에코플라스틱이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왔던 회사고 또 미국의 조지아 공장도 지금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고객사도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북미 진출을 통해서 현대차와의 협업도 더욱더 현대차, 기아랑 협업도 더욱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가는 좀 바닥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월봉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한번 최고가가 한 8,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지만 최근에 보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500원, 600원만 가면 자꾸 밀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걸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봉상 보시면 한 적어도 6,300원까지는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6,300원을 가더라도 사실 요즘 좋아하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평가 국면이다. 충분히 상승 여력 있는 에코플라스틱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차트까지, 기술적 분석까지 잘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할까요? 예, 드림 시큐리티고요. 드림 시큐리티. 이 드림 시큐리티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한 64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88% 좀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년 대비보다는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2017년 당시 때 양자암호 점단 연구 조직을 좀 신설을 해서 기술 개발을 좀 뛰어들었던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작년 그 11월 때 양자키 관리 장비에 대해서도 국내 1호 국정원 그 보안 검증에 통과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가치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양자 암호 쪽에서도 가치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작년 7월에 이 동사의 경우에는 드림 시큐리티 컨소시엄이라고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양자 암호 기반의 우주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추진을 좀 진행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 5월에 그 우주 항공청 개청에 따른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같이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과 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 대해서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1월 초에 그 민생토론회에서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책 저번 주입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서도 지금 그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코멘트가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까지 보안 관련 주는 또 반소장님이 계속 가지고 나오고 계세요. 드림 시큐리티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뭐 많이 테크놀로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최근에 1월 25일 날 38,55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걸 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반납을 하는 바람에 사실 조금 실망을 하셨을 텐데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HBM향 투자는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전히 지금 수율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 장비라든지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이 더 투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해서 이거를 처음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작년에 이미 삼성전자에서 80억 규모를 한번 받았고 11월 달에 그다음에 그 전에는 한 30억 규모짜리를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이미 이제 뭐 관련된 장비주들 굉장히 많이 찾죠. HBM 관련된 장비주들. 근데 문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게 실제로 납품을 받은 그러니까 오더를 받은 회사들은 몇 개 없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더를 받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여 주시면 예.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 주가는 하락했었습니다. 예, 11월 3월부터 보면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4만 원까지는 목표가 두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조정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섯 번째 종목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을 봐야 되는데 티웨이 항공을 가져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루신 님이 티웨이 항공 같은 이 LCC 저가 항공주는 오락가락해서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전에 진에어를 샀다가 엄청 마음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웨이는 그럼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TA항공은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그 매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 한 3,700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게 전년 대비보다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여행객 수요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벗어두고 좀 던져두고 앞으로의 이제 기업 성장과 모멘텀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TA항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그거보다도 6월에 이 동사가 유럽행 비행기를 좀 띄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LCC 기업으로 봤을 때는 유럽행 비행기를 띄운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좀 진행을 하고 합병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일본도 최근에 이제 승인한 만큼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 완료가 된다 하면은 유럽 노선이 TA항공에 배분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적 플러스 유럽 노선에 대해서도 단기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도 같이 좀 포착을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3,500원까지 바라보시고 접근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